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GOTV입니다. 오늘은 또 어디로 같이 탐험을 해볼까요? 오늘 찾아가 볼 곳은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메시나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찾아볼 곳이 있거든요. 엄청 신기한 걸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신기한 모습 뭐냐? 여기입니다. 여기 뭐 선착장이네요. 페리 선착장인데. 보시면은 철로가 연결된 거 보이시죠? 예, 네, 바로 열차 페리래요. 열차를 페리에 실어서 바다를 건너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좀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배 선로 같은 게 보이시죠? 여기다 기차를 실어서 바다를 건너는 거래요. 기차를 배에 실어서 바다를 건넌다. 철로가 쭉 연결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부두의 모양이 이 배랑 딱 맞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그죠? 이배 앞부분이 딱 맞게. 아마도 이 열차를 싣는 동안에 배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열차는 이 선로를 따라서 쭉 일직선으로 보통 움직이니까. 그래서 저렇게 이런 모양으로 배가 좀 흔들리지 않게 딱 맞게 들어올 수 있도록 부두가 설계가 된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냥 여기 다리를 철교를 놓으면 되지 뭐 귀찮게 저걸 어떻게 배에다가 열차에다 싣고 가나 싶잖아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할수 있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뭐 경제적으로도 경제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랬을 거고, 여기가 거리는 얼마 안 돼요. 근데 3.2km 정도 본섬에서. 근데 여기가 다리를 놓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해저가 엄청나게 깊은 곳이래요. 바로 옆이잖아요, 여기. 여기 짧은 곳에 제일 짧게 연결하면은 거리가 얼마나 되나 볼까? 선로를 이렇게 와서 여기다 연결을 한다고 하면은, 보자. 쭉 와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딱 3.6km 정도 되네요. 이 정도 쉽게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6km. 이게 어렵나? 라고 할수 있지만, 어렵답니다. 여기 바다가 엄청 깊대요. 이렇게 좁은데. 그래서 좀 다리를 건설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쭉 보겠습니다. 북쪽으로. 왼쪽에 보이는 곳이 시칠리아 섬.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죠. 그리고 오른쪽이 예, 장화의 코. 장화 코 부분이 이탈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에서 장화 코 부분에 이렇게 끝에 바다가 있고, 거기 건너면 시칠리아 섬의 메시나라는 도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다리를 놓기 쉽지 않아서 열차를 페리에 실어서 건넌다는 말이죠. 그럼 이게 어디로 연결되나 한번 봅시다. 쭉 네, 싣고 쭉 간다. 가까운 어딘가로 연결이 되겠죠? 바로 보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와서 여기 배들이 막 흐리지만 배들 가는 것도 보이죠? 이렇게 이것도 열차 페리 같은데? 아니네, 이거는 자동차를 싣고 가는 페리네요. 차를 잔뜩 싣고 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여기 페리 물동량이 장난 아니겠는데요, 그죠? 이 시칠리아 섬도 꽤 큰데 그걸 다리 없이 다 페리로만 본토랑 연결을 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본토와 시칠리아 섬을 연결할 수 있는 열차 페리가 정박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고, 이 열차 페리가 한 3대 정도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기차를 배에다 싣고 갈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 그죠? 참 대단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 페리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열차가 들어가는 선로가 안 보이는데, 지금 2층 갑판, 뭐 2층이나 3층 갑판이겠죠? 보이는 곳은 그 아래쪽으로 아마 열차가 들어가는 구조일 겁니다. 지도 보니까 여기 3D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3D 지원 안 하나? 무슨 이탈리아는 근데 위성 사진으로만 봐도 이렇게 이쁘냐? 그죠? 3D 지원을 일부 하고 있긴 하네요. 다는 아닌 것 같고. 시칠리아는 뜻이 이탈리아어로 흰 대리석이라는 뜻이래요.
실리아 섬에 흰 대리석이 많이 나와서 그런가? 여기는 위성으로만 봐도 아름다움이 막 뿜뿜 느껴지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 시칠리아 전체 인구가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도 적은 인구는 아니죠. 우리나라 인구 밀도에 비하면, 뭐 면적에 비하면 작다면 작다고 했, 적다면 적은 인구지만 이태리 전체로 봤을 때는 결코 적지 않은 인구가 살고 있는 시칠리아 섬입니다. 지중해 최대의 섬이니까요. 여기가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 이탈리아 시칠리아. 면적은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1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가 보통 10만 제곱킬로미터 얘기하니까요. 여기가 2만 5,700 제곱킬로미터거든요. 이 열차 페리가 어떤 모습인지 사진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열차 페리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앞에가 열리네. 배가 크루즈도 정박을 하는 것 같고요. 도시 이름이 메시나. 메시나라는 도시입니다. 페리 내부를 보여주는 사진이 없나요? 기차를 딱 싣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반대쪽으로 가서 보자. 이렇게 열차를 싣는 모습이, 제가 사실 블로그에서 한번 이 후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찾아보게 된 건데, 큰씨님 블로그네요. 이탈리아 여행하셨나봐요. 이렇게 실내는 이런 모습의 기차고. 영상 한번 볼까요? 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기차가 배 안으로. 진짜 신기하죠. 쭉 칸이 연결돼서 그냥 쭉 들어오네요. 한 번에 몇 칸까지 실리는지 모르겠네. 한 그래도 대여섯 칸 쭉 연결돼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페리 값도 기차 티켓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승객들은 물론 내려서 이 갑판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정말 색다른 경험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엔 없는 거니까. 기차를 탄 상태로 배를 또 탄다는 거. 아, 여기 건너는데 근데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거리가 이렇게 먼 건 아닌데 기차를 분리해서 이 해협을 건너는데 3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해협 이름이 뭐지? 내리는 모습도 있네요. 이렇게 생생한 후기 올려주신 덕분에 잘 살펴봤습니다. 날씨도 진짜 좋고 정말 아름답네요. 근데 여기 무슨 해협인지 제가 아직 확인 못했는데 볼까요? 무슨 해협이냐고. 무슨 해협인지 안 나오고 있어요. 왔다. 아니 지도에 무슨 해협인지 이름이 안 나오네요. 2020년 8월 13일 기사인데 본토와 시칠리아 연결하는 해저 터널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그래. 터널을 어떻게 넣지? 이렇게 수심이 깊다는데. 여기 메시나 해협이구나. 메시나 해협은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본토 칼라브리아주 사이의 해협으로 폭이 가장 좁은 곳은 1.9km. 그 해저 터널보다 다리 놓는 게 낫지 않나요? 복층 해저 터널로 7조 정도 들고 10년 안팎 공기에 교량보다 터널이 지진에 안전할까요? 지질 화산 연구소장이 터널이 교량보다 안전할 수 있다. 그래. 다리가 더 흔들려서 그런가? 지진에? 어쨌든 둘 다 그렇게 막 많이 안전할 것 같진 않네요. 여기가 지진이 워낙 많은 지역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이 시칠리아 섬이요. 이 시칠리아에는 유럽에서 가장 높고 세계적으로도 큰 가장 활발한 화산 중에 하나인 에트나 화산이 있어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화산과 지진 활동이 꽤 많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바로 가까이 있군요. 에트나 화산. 이 시칠리아 섬에서도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지도로 봐도 꽤 큰 화산이에요, 에트나 화산은. 그래서 이 시칠리아 섬 지역에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여기 시칠리아 섬은 이 지중해성 기후니까 뭐 온난하고 강수량도 뭐 1년 내내 고르고 또 화산 지형이라 땅도 비옥하기 때문에 농사가 굉장히 잘 된대요. 여기 시칠리아 농산물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고 또
이태리 식재료의 어떤 대표, 뭐 올리브, 토마토, 뭐 포도, 피스타치오, 레몬, 뭐 어떤 이태리를 대표하는 식재료들이 이 시칠리아에서 많이 나오고 품질도 좋고, 그래서 이탈리아 요리의 뿌리다, 이 시칠리아가,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메시나 해협, 정말 좁긴 하네요, 그죠? 다리를 놓든 터널을 놓든 뭐 이 정도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어렵나 봐요. 지진 문제가 제일 크다. 어쩌면은 지진은 핑계고 다리로 연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한편으로는 마치 한국과 일본 해저 터널 뭐 다리 놓는 그런 문제랄까? 왜냐하면 이 시칠리아가요, 여러분, 그 사투리가 있는데, 시칠리아 말이 있어요. 시칠리아어가. 근데 이태리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데요. 본토에서는 마치 우리가 제주도 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일부러 안 놓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나라도 제주도 만약에 다리 놓는다 하면 제주도에서 반대할걸요? 그죠?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확 감소하니까. 그리고 뭐 차를 통해서 사람들 너무 많이 올 거고, 쉽게 올 거고, 아마 제주도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연환경도 훼손되고. 시칠리아도 그런 이유로 굳이 터널이나 다리를 놓지 않으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